회의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배석 문제부터 해결합시다. 간사 간 협의를 해서 감사 중재를 선언합니다. 협의하십시오. 위원장님의 일방적인 정회에 대해서 잠시만요. 심각한... 잠시만요. 김민배 의원님 시간 다시 드릴게요. 그렇게 시작하면은 또 논란이 됩니다. 기소실장 아직 열람을 누르지 않은 상태로 그대로 살아 있습니다. 그렇지 않게요. 김영배 의원, 김영배 의원 좀 협조 좀 해주십시오. 회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배석 문제부터 해결합시다. 간사 간 협의를 해서 감사 중재를 선언합니다. 협의하십시오. 우선 위원장님의 일방적인 정회에 대해서 잠시만요. 심각한 잠시만요. 김민배 의원님 시간 다시 드릴게요. 그렇게 시작하면은 또 논란이 됩니다. 제가 분명히 의사진행과 관련해서 감사위원 배석 문제는 협의를 하십시오. 라고 한 건데 지금 오늘 논란이 많이 된 우리 조은석 감사위원에게 직접 물어보고 확인해보고 싶은 내용이 진짜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 뭐 질답을 할 수 없는 상황이라 답답한데요. 국민들도 많이 답답하게 생각하실 거라고 봅니다. 오후에라도 문답이 가능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요. 종감 때는 반드시 증인으로 채택이 되어서 관련된 내용들을 좀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왔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 드리면서 질의 시작하겠습니다. 원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지난 6월 15일에 감사원이 보도 참고 자료를 통해서 조은석 주심위원이 열람 클릭 버튼을 이 주장한 내용 이런 겁니다. 열람 클릭 버튼 없애라고 지시한 그 주장은 사실이 아니고 클릭 버튼이 없어지지도 않았다 이렇게 밝힌 바가 있습니다. 알고 있죠? 예. 아직도 이 입장 그대로 유지하고 계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금도 클릭 안 한 네. 걸로 지금 돼 있고요. 알겠습니다. 자, 그 PT 좀 올려주십시오. 자, 이거는 그 조은석 감사위원이 작성한 권익위 감사 관련 조사에 대한 주심위원 의견 그 문건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이 정상적인 경우에 결제 이력, 열람, 반려, 닫기 이렇게 버튼이 네 개가 다 떠야 되는 거 맞죠? 원장님도 이런 화면을 보실 거 아닙니까? 아니, 저는 여기에 저는 좀 결제가 없습니다. 예, 그래서 예, 제가 예, 이 화면을 지금 좀 생소합니다. 예. 예, 다음 넘겨주십시오. 예. 그런데 우리 조은석 감사위원회 주장에 의하면 문제가 된 이 변경 의결사항 시행 보고 이 건에 대해서는 열람 반려 버튼이 없습니다. 다음 눌러주십시오. 보통 열람을 클릭하면 문서 관리 카드에 이렇게 결제 완료라고 뜬다고 합니다. 이거 뭐 다 사실이겠죠. 다음. 열람 클릭을 하지 않으면 결제 요청, 그렇게 결제를 안 했으니까 열람 클릭을 안 하면 결제를 안 한 거다. 이렇게 전산적으로 처리되고 있는 거 맞죠? 뭐, 예, 맞을 거로 봐집니다. 뭐, 예. 이거 너무나 당연한 질문입니다. 예. 다음 페이지요. 그런데 조은석 감사위원회 주장에 의하면 열람 클릭을 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결제 상태가 승인으로 기록되어 있다고 하는 주장입니다. 만약에 이게 사실이라면 조작이죠. 감사위원회, 조은석 감사위원회 표현으로는 변작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모 의원께서는 지난 회의 때 쿠데타다 뭐 이런 이야기도 하셨어요.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지난번에 회의 때도 말씀을 드렸고 진상조사 결과 그러니까 보고서에 이게 그런 내용은 일입니다. 자세히 지금 저희들이 서시를 해놨습니다. 지금 위원님도 아마 보셔서 아실 것 같은데요. 지금 여기 승인이라고 한 거는 그 절차를 건너뛴 상태다 하는 것으로 승인이라고 표현됐다고 저희들이 설명을 드렸고요. 그러니까 이게 보고서에도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거치지 않고 한 거죠. 그러니까 열람을 했다 소리를 저희들이 한 번도 한 적은 없고요. 열람 버튼을 지금까지도 결제를 안 하고 눌리지 않고 있습니다. 제가 어제 본 문건인데요. 공직자 복무관리 실태 등 점검 감사 관련 진상조사 Q&A 그 자료 아시죠? 그 감사원에서 만든 예, 자료입니다. 예, 예, 예. 네, 알고 있습니다. 제가 어제 봤는데요. 예. 6페이지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주심 의원의 열람 클릭이 없었다는 것만으로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그게 지금 방금 말씀하신 거하고 뭐 일맥상통하는 이야기죠. 그렇지 않습니까? 아주 요약해서 이야기하면 그 자료에 나오는 원문입니다. 제가 방금 읽었습니다. 예예. 자, 근데 열람 클릭을 어떻게 하죠? 열람 버튼이 없는데요. 지금 말이 안 되는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아니, 열람 버튼이 없다는 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그거는 제가 앞에 보여드렸잖아요. 아니, 열람을 할 수 있도록 열람 버튼이 있습니다. 아, 앞으로 좀 돌려주십시오. 자, 지금 그 문서를 열람을 할 수가 없어요. 버튼이 없잖아요. 근데 어떻게 열람을 합니까? 그래놓고는 Q&A 자료에 주심위원회 열람 클릭이 없었다는 것으로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이게 도대체 말이나 되는 이야기입니까? 아, 열람 요청을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아니, 열람 버튼이 없잖아요. 열람 버튼을 누르지 않고 이제 글쎄 이 문서를 제가 좀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모여서 전산을 조작을 한 거잖아요. 아니, 그렇지 않고요. 지난번에도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앞 페이지 한번 넘겨보십시오. 열람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자, 열람을 안 하면 자, 시행이 안 되기 때문에 그걸 갖다가 우회하는 방법으로 선택했다고 말씀을 제가 드렸고요. 열람이 있는 페이지입니다. 다음 페이지요. 아, 지금, 그 지금 문제의 문건은 열람을 할 수 있는 버튼이 없어요. 지금 확인이 됐는데요. 당초에는 아마 그 열람 버튼이 있다가 시행이 되면 그 열람 버튼이 없어지는 모양입니다. 그게 주장이 다른 겁니다. 제가 지금 직접 확인을 해보고 싶은데요. 자, 지금 그 PT 다음 페이지 좀 보여주십시오. 자, 한 번 더 넘겨보십시오. 열람 클릭을 당연히 못했겠죠. 버튼이 없어서 안 했는데도 승인 상태로 열람 버튼이 없었다는 것은 제가 인정할 수 없고요. 아니, 그 화면이 있는데요. 아니, 자, 지금은 이제 그 단계가 넘어갔으니까 지금은 이제 없다는 거죠. 사실이 아니라는 게 그게 사실이 아니라는 게 지금 그거는 제가 위원이 주장 뭐 아닙니까? 제가 그다음에 구체적으로 확인을 해서 오후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들어서 알고 있고 제가 보고받은 내용은 주심위원한테 열람해 주십시오 분명히 결제 서류가 올라갔고요. 예, 주심위원이 열람을 안 했고 물론 그 당시에 반려할 수도 있었습니다. 반려하든지 뭐 이렇게 할 수도 있었는데 열람을 안 하고 있고 지금까지도 열람을 안 해서 그 결제 그 매달 며칠짜리 열람했다는 게 공간으로 남아있다고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방금 말씀 잘하셨습니다. 열람 버튼도 없고 반려 버튼도 없습니다. 그러면 그건 결제권자가 아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열람을 해야만 결제가 되고 그 내용에 동의가 안 되면 반려를 하도록 그런 시스템이 갖춰져 있어야 되는데 그게 지금 없는 거잖아요. 아니, 저 그 반려 부분에 버튼이, 대해서 반려 지금 버튼이 원장님 이야기하고 들었습니다. 조은석 감사위원의 이야기가 틀립니다. 이거는 그 조은석 감사위원으로부터 직접 들어야 됩니다. 요 좀 실무적인 얘기는 위원장님 저기 시간을 조금 주시면 실무자가 요 버튼 관련된 거는 좀 실무자가 잠깐 답변할 수 있도록 좀 해주십시오. 아니, 자, 잠시만요. 그 우리 원장님이나 사무처장님, 송장님 발언보다는 기조실장님, 예, 기조실장님이 실무를 총괄하죠. 네, 그렇습니다. 저 발언대로 나오셔서 우리 권철성 위원님 가지고 계시는 의문에 대해서 예, 현상만 예, 설명을 하십시오. 예, 설명 다 열람은 살아 있습니다. 기조실장님 아직 열람을 누르지 않은 상태로 그대로 살아 있습니다. 그렇지 않대요. 아, 제가 그걸 제가 지난번에 내가 다시 아니요, 거짓말이 아니고요. 제가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니요,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거짓 증언한 게 아니고 우리 기조실장님이 아니 제가 말씀 좀 드리게 놔두세요. 다른 위원님 좀 잠시 계십시오. 그 방금 제가 전산 부서에 잠시만요. 제가 확인을 하고 잠시만요. 왔습니다. 아니 최달영 차장님 예. 잠시만요. 아 예. 아니 저 김영배 위원, 김영배 좀 협조 좀 해주십시오. 그걸 제가 정리를 하려고 하잖아요. 참 아니 그러니까 그걸 내가 정리를 하려고 하는데 왜 아 서병철 간사님께서 그 부분을 지적을 하셨고 제가 지금 정리를 하려고 하는데 위원님들이 끼어드시면 제가 어떻게 정리가 안 되잖아요. 간사님 다 알아서 하시고 계신데 간사님 면 좀 세워주십시오. 김영배 위원님하고 박영진 위원님. 지금 그, 위원장님 제가 짤막하게 한 말씀만 올려도 되겠습니까? 잠시만요. 지금 저 권칠성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고
지금 우리 그 황해식 기조실장님께서 실무적으로 총괄을 하신다 싶어서 설명을 하셨는데 우리 최달령 1차장님 예, 예. 지금 최식 그 저 황해식 그 기조실장님 질문이 아 답변이 좀 그 잘 못된 부분이 있습니까? 아니면 정확치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정확치 않았다. 예, 밖에서 제가 전산부서에다가 확인을 방금 하고 제가 말씀을 드리려는 거예요. 그러면 예. 지금 우리 최달령 차관님 예, 예. 이걸 실무적으로 제일 정확하게 예. 설명할 수 있는 분이 누굽니까? 디지털 감사 지원 국장입니다. 남가영 국장입니다. 지금 기관 증인으로 되어 있습니까? 요 지금 밖에 있어서 제가 밖에 나가서 방금 기관 증인은 맞죠? 예. 기관 증인 아, 맞습니다. 예, 다 들어올 수 없어서 밖에서 대기 중에 있습니다. 지금 기관 증인이 맞습니다. 그분이 네, 예. 들어오시라고 그러십시오. 아니 그러니까 그걸 아니 잠시만요. 잠시만요. 아니 잠시만요. 내가 분명히 이야기를 했잖아요. 기관 증인 다 선사하고 위정 여부에 대해서 판단을 하시라고 했. 아니 김성원 의원 이해를 못 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 제가 기관 증인인지 확인을 했잖아요. 기관 증인은 여기서 진술. 김성원 의원. 위원장이 하는 진행하는 데 대해서 이해를 잘 못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분명히 이해 못하는 거지. 바꾼게요. 말 맞추기가 아니고 바꾼게요. 고함 지르지 마세요.